며칠 비가 내리더니 이렇게 갓이 잘 자랐어요. 이렇게 연할 때 따서 이제 갓김치를 할 거예요. 요 돌미나리도 보세요. 요 깻잎도 자라고 있어요. 깻잎, 아유 순이 예쁘죠? 이렇게 연한 갓을 따서 이제 갓김치를 할 거예요. 갓은 이렇게 연할 때 따서 김치를 하면은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잘 자란 부추도 따서 넣을 거예요. 부추가 참 잘 자랐어요. 예쁘게 자랐죠? 이 갓을 한 7번 정도 헹궜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맑은 물 날 때까지 이렇게 씻어주세요. 함께 끼운 이렇게 돌미나리도 이제 같이 맛있는 갓김치를 담글 거예요. 이제 건져낼 거예요. 김치에 들어갈 소스예요. 어니언을 한 3개 정도 갈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한 2컵 반 정도 넣었어요. 2컵으로요. 그리고 마늘도 1컵 정도 갈아서 넣었습니다. 고춧가루가 불어나야 되니까 제가 미리 넣어서 조금 불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까나리 액젓이에요. 까나리 액젓을 이게 10스푼 정도 나오는데 이거로 3잔 정도 넣습니다. 3컵이요. 3컵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니언도 이렇게 3개 하고 마늘도 1컵 정도 이렇게 갈아서 넣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탕수수로 만든 정말 오리지널 슈가예요. 이거를 한 스푼만 넣을게요. 이렇게 소복히 양념으로도 쓰이고 이 자체가 향기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양념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고 뇌블러 양념만 넣으셔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또 딴 고추인데 얘를 좀 이렇게 부셔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요. 잘 말려진 고추를 그냥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한 3개 정도 4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놔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냉농도가 적당하게 걸쭉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갓에다 넣고 버무릴 거예요. 미리 준비한 일회용 장갑을 끼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씻어둔 그리고 물기도 잘 빠졌어요. 이 갓에 밭에서 딴 부추도 한 세
조그만 정도만 이렇게 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파도 조금 넣어줍니다. 이렇게 미리 조금 이렇게 펴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이 준비한 소스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 갓이 워낙 연하고 부드러워서 따로 절이는 과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버물려 주세요. 뒤적거리면서 좀 한참 하셔야 돼요. 한 10분 정도. 그러면 이렇게 버물리고 터치하는 동안 벌써 한 숨이 줄어듭니다. 까나리 액젓이 좀 짭조름한 편이라서 금방 숨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뒤적거립니다. 절대 힘을 주고 비비지 마세요. 20분 정도만 놔두면은 이제 숨이 또 쑥 줄어들 거예요. 자, 20분이 지났어요. 벌써 이렇게 숨이 죽었죠? 이럴 때 또 한번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아주 갓의 향기가 정말 좋게 나요. 이거 좀 보세요. 버물버물 그냥 절대로 힘주고 주물리지 마세요. 양념이 고루고루하게 준비한 갓김치가 다 됐어요. 정말 향기도 너무 좋고요. 처음에는 미리 하나 카드 있었잖아요. 이만큼 줄은 거예요. 그렇게 양념을 소스를 만들어서 넣으면 절인 과정도 필요 없고 저절로 이렇게 맛있게 갓김치가 잘 절여집니다. 간도 잘 맞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넣을 거예요. 이거는 통깨예요. 통깨를 소주잔으로 한 컵 정도 넣을 거예요. 얘를 약간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조금 부셔서 넣습니다. 자, 통깨는 듬뿍 넣을 거예요. 향기, 통깨의 향기 정말 맛있게 잘 됐어요. 살살 버무린 다음에 이제 담을 거예요.
하루 정도만 그냥 키친에 놔두셨다가 그 다음 날에는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맛있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국물이 많이 생겼죠? 정말 맛있는 갓김치가 다 됐습니다.